하겠습니다. Where? W-H-E-R-E. 오케이, 위치를 물어볼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네. 계속해서 Bathroom. Bathroom, 그렇죠. 코 나오게 하면 벌금이다. Bathroom. B. B E 아 B A T H R O O M. 그렇죠. 자, bathroom은 합쳐진 단어야. room이 방이란 뜻이거든요. 네. 근데 bath는 목욕이란 뜻이야. 목욕할 화장실 아, 아 목욕방. 됐습니까? 찜질방. 오케이, 계속해서 bedroom. bedroom. D E D R O O M. 오케이, 그다음에 kit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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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I T H I T C H E N. 그렇죠.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외우기 어려워서 kitchen이라고 외웠어.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요거 글자로 바꾸면 이게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됐습니까? Kitchen. 그 다음 마당은? Yard. Yard. 그렇죠? Y-A-R-D. 그렇죠. 자, 만약에 요렇게만 있었다. 그럼 소리가 뭐죠? R. 그렇죠. R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앞에 A 앞에 있는 Y는 무슨 소리 낸 거예요? 요. 자, Y가 가진 Y가 가진 세 가지 소리. I, E, 짤막. 그렇죠. 그럼 뭐가 된 거예요? 짤막. 짤막이 된 거죠. 됐습니까? 네. 짤막하네. 됐습니까? 재미없네.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그다음. Living room. Living room. L I V I N G R O M. 됐습니까? 자, living room 할 때 live가 들어있는데요. 이게 살다란 뜻이에요. 살다. 하다. 예, 하다시기 때문에 이렇게 ing를 붙일 수가 있고 e가 없어진 이유는 어차피 e가 소리를 안 내기 때문에 ing 붙일 때는 사라졌어요. 아 선생님, 예? 어디가 뭐였죠? 안 가르쳐줘. 아, 됐습니까? 네. 예. 됐습니까? 벌써 봤죠 어디가 뭐였는지. 자,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너 어딨냐?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빠르게 하면 where are you? Where are you? 오케이, 천천히 하면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됐습니까? 네. 오케이, 너 어딨니? 오케이, 그래서 where가 어디, 위치를 물어볼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are, 얘를 보고 무슨 동사라 그래요? 비동사. 비동사에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는데 뭐랑 뭐가 있다 그랬더라? 이다와 있다. 이다와 있다. 두 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무슨 뜻이야? 있다. 그렇죠. 그러면 you are는 무슨 뜻이야? You are. 너는 있다. 그렇죠. 네가 있다. 이런 뜻이죠. 너는 있다. 근데 묻는 말 하고 싶으니까 you are를 뭐로 바꿨더니? Are you. Are you 했더니 뭐 하고 싶어지더라 뒤에? 물음표. 그렇죠. 묻는 느낌이 들죠. 네. 그래서 where are you 했어요. 오케이. Where? 그랬더니 I'm in the kitchen. I'm in the kitchen. I'm in the kitchen. 그래서 I'm은 I am의 줄임말이고 in the kitchen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뭐가 있었더라?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여섯 가지 질문 뭐라고?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뭐라고? 언제, 어디, 누구, 어떻게, 왜? 왜? 뭐 하나 뺐는데요? 뭐라고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뭐라고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넌 왜 빼? 뭐라고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그렇죠. 시장에 가면 이 노래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네.
그 놀이 뭔지 알죠? 아 잠깐만 까먹었어요. 예, 뭐라고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예, 뭐라고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그렇죠. 어이구야, 다 없어져 버렸네. 어, 나이스. 뭐였더라? 언제 어디 누구 어떻게 무엇 어떻게 왜? 그렇죠. 오케이. 그 중에서 어려웠어. 뭐에 대한 대답이죠? 어떻게? 아, 어디에 어디에 어디에? 그렇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Where are you? 그렇죠. 어디가 where니까 where 하고 I am에서 I가 you로 바뀌었으니까 자동으로 am도 자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am 뭐로 바뀌어? am you랑 어울리는 air.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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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r가 아니고요. air. air는 공기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네. you are가 I where are you? 뭐가 앞으로 자꾸 간다, 그치? 물어볼 때는 where are you? 됐습니까? 어, where are you? Where? 오케이. 그래서 너 어디 있니?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그랬더니 I'm in the 뭐지? Bathroom. I'm in the bathroom. I'm in the bathroom. 오케이. The bathroom은 무슨 뜻이야? 그 욕실. 그 욕실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뭐지? 언제 어디 누가 어떻게 아 누가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잠깐만 어디? 무엇이죠? 무엇? 무엇 화장실? 무엇 화장실? 그렇죠. 근데 in the bathroom은 무슨 뜻이죠? 그 욕실 안에. 오케이. 그러니까 무엇이란 질문이 아니고 어디? 어디로 바뀌고 있죠. 자, 지금 선생님 무슨 얘기하고 싶냐? 얘가 뭔 일을 하는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야. 네. 됐습니까? 네. 무엇을 어디로 바꿔줍니다. 네. 됐습니까? 네. 화장실. The bathroom. Bathroom. 화장실에. In the bathroom. 어디에. In the bathroom. 무엇. The bathroom. 무엇 화장실 어디 화장실에 됐습니까? 언제 in이 어디? 무슨 일을 하는지 알려줘.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언제 어디 궁금하면 나중에 동영상 다시 보세요. 네. 오케이. 자 계속해서 where are you? Where are you? 자 그러면 그는 어디에 있니? 그는? 그는 어디 있니? 이게 영어로 뭐죠? He. He. 그러면 he는 어디 있니 하고 싶으면 he where he. Where he 이름 됩니까? 얘 무슨 동사? 비동사. 비동사. 왜 여기 are야? You are니까. 그럼 네. 여기 뭐 써야 되겠어? You? 아, you를 여기다 씁니까? 아니요. 여기 you니까 여기 are야. 그럼 여기 he면 여기 뭐겠어? What is he? 응? 이게 what입니까? 아? 응? 아오. 그는 어디 있니? Where is he? 그녀는 어디에 있니? Where is he? Oh, she. 그것은 어디 있니? Where is it? 그것들은 어디 있니? Where is those? Where is they? They is입니까? 너 they is 본 적 있어? 아니요. Day랑 day 같이 all. 그럼 그것들은 어디 있니? Where they are? 아니, they are. What they are? 응? What? Where they are? Are they? Are they 해야지 묻는 거 아니에요? 응? 어? Are they? They are가 묻지 않는 말이면 are they는 묻는 말 아닐까?
맞아요. 오케이,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너 어디 있어? Your 여기 있네. 너 어디 있니? 아, 너 어디 있냐? 너 어디 있어? 아니, 너 어디 있어? 너 어디 있니? 나 그게 뭐지? Where are you? Where are you? 그녀는 어디 있니? Where is she? 그는 어디 있니? Where is he? 그것들 어디 있니? Where is it? Where is it? 그것들 어디 있니? Where is the Where are they? 그렇지. 그거 어디 있어? Where is it? 오케이, 정리할 시간은 좀 필요해 보이네요.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익숙하게 만들 시간이 필요해 보이네요. 각성합니다. 오케이, 각성까지 필요 없고요.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알려주는 걸. 다음번에 잘 기억하면 돼. 그래서 난 마당에 있어요. I'm in the yard. I'm in the yard. I'm in the yard. 됐습니까? 자, 오늘 말하기는 잘했어. 말하기도 잘했고 쓰기도 틀린 거 하나도 없어. 단 선생님이 응용을 시켜봤어. 됐습니까? 뭘 응용시켰냐? 그녀 니은 니은. 그녀는 어디 있니? 이건 뭐였더라? Where is she? 그것은 이건 뭐였더라? Where is they? 넌 they랑 is랑 같이 쓰냐? 아니요. Are요, are. 어? Are they? 이거는 그것은 아 그 Where is she? 아니 she. 이거는 그것은 어디 아 이것은 어디 있니? It 아니야. Where is it? Where is it? 됐습니까? 네. 얘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취도는 98점 드릴게요. 근데 아유, 아깝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들어오겠습니다. 안돼. 네, 이건 선물로 드릴게요.